친구들 안녕. 카토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아, 언니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놀기도 하고. 이제 방학이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학교 생활, 유치원 생활이 시작되겠군요. 우리 언니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또 우리 친구들 또 3월이 됐으니까 형님 반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새학기 적응도 잘하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들 혹시 그거 아세요? 네? 뭐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네. 이게 뭐죠? 사순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게. 사. 사순절. 사. 사. 사랑하는 날인가? 사. 나 사랑하는 날. 사랑하는 날. 절절하게. 순. 순대를. 순대를. 절절하게 사랑하는 날. 자, 사순절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거 알고 있죠? 네. 그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순절이 그거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언니들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도 월요일 되면 깜빡깜빡 까먹어요. 실천해야지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맞아.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기억하고 싶은데 머리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약속해야지 해놓고도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짠, 오늘은 우리 언니들하고 같이 십자가 만들기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가위, 빨대 이런 클레이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클레이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요. 나도 좋아해요. 이제 플레이 아무데서나 하면은 다 붙을 수 있으니까 접시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네. 접시 위에 막 눌러요 이렇게. 네. 자, 클레이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 오! 빨라 빨라. 자, 우선 길다랗게 하나 만들어줄게. 자르고 한 개로 할래요. 우와, 멋있어요.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느낌 아니까. 언니, 저는 우와. 십자가 다 만들었죠. 우와,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까먹고 살고. 아까워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손에도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도 쓰시고 또 뾰족한 창을 이렇게 찌르기도 했대요. 되게 아팠겠죠. 이걸 상징하는 빨대를 이렇게 뾰족 보이나요? 뾰족하게 한번 꾸며서 십자가를 장식할 건데요. 뾰족하게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이렇게 뾰족해져요. 여기 위에 십자가 위에다가. 오, 언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마치 내가 예수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빨대를 예.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뾰족한 빨대보다 더 날카로운 모습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 가슴 아파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고 여기에 가시를 이렇게 찔러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게
더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 감동이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맞아요. 이거 이제 집에다 놓고 잘 보이는데 놓고 항상 예수님 생각하려고요. 오늘은 언니들과 함께 사순절이 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또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나게 할 십자가도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십자가를 만들어 보면서 사순절에 대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친구들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40일이 지나면 예수님 안 기억해도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식일까고 든든하고 믿음 좋게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좋아요. 네, 그럼 우리 모두